카시오 CTX 3000 연주 녹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 레코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코드 버튼을 이렇게 이제 누르게 되면 한번 누르게 되면 번호가 나와요. 몇 번에 녹음할지. 그러니까 031번부터 40번까지니까 총 10곡이 악기 자체에 이렇게 연주를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코드 버튼을 딱 누르면 이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선택을 하는 거는 이 다이얼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키 있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키로 번호를 먼저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몇 번에 저장할지. 그래서 일단은 그냥 제가 031번 이렇게 맞춰 놓고요. 레코드 버튼을 한번더 이렇게 누르게 되면 레코드 트랙 이렇게 나옵니다. 시스템. 이제 이 상태에서가 이제 녹음 모드가 이렇게 이제 됐다는 거예요. 녹음이 대기 상태가 된 겁니다. 대기 상태가 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리듬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화면에 어컴퍼라는 버튼이 눌러져 있는지 안 눌러져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코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어컴퍼라는 버튼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자, 그래서 일단 싱크로 스타트를 눌러놓고 이제 연주를 시작을 하는 거죠. 연주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가 이제 연주를 다 끝내면, 이제 다 끝난 게 아니고 맨 마지막에 연주를 끝내고 레코드 스탑을 한번더 눌러 주셔야 연주 녹음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눌러서 이제 노래가 제대로 연주가 이제 됐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노래가 이제 녹음이 제대로 됐죠. 녹음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녹음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다시 이제 녹음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레코드 버튼을 눌러주면 다시 레코드 트랙 시스템 해가지고 다시 녹음 모드가 또 형성이 돼 있죠. 세팅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어컴퍼 버튼이 눌러서 어컴퍼 돼 있고요. 싱크로를 눌러놓고 연주를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코드 스탑을 한번더 눌러줘야 녹음이 완료가 됩니다. 자, 녹음이 됐는지 안 됐는지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녹음이 완료가 됐으면 이제 이 악기 자체는 총 10가지가 이렇게 이제 녹음이 10가지의 곡을 녹음을 해놓아서 이렇게 해놓고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저장을 USB 메모리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방법은
일단 공 USB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이제 준비해서 악기에 이제 연결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펑션 키가 있습니다. 펑션 키를 이렇게 눌러주면 펑션 해당하는 이제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페이지를 넘겨서 미디어라는 항목을 찾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찾고 엔터 6번이죠. 엔터가 6번. 로드는 이제 입력을 하는 악기 입력을 하는 거고 USB에 이제 세이브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 키로 세이브를 찾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고 지금 처음엔 톤이 나왔죠. 톤, 리듬, 이렇게 멀티 레코딩 이렇게 레코드 이렇게 나오죠. 이 항목에서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몇 번을 USB로 저장을 할지 엔터를 누르게 되면 악기에 저장되어 있는 곡의 번호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31번에 녹음을 해놨죠. 31번을 이제 녹음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31번 놔두시고 이 상태에서 엔터 엔터를 치게 되면 이 노래 이제 이 제목을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알파벳이나 영문 이렇게 제가 요거를 다 지우고 그냥 01번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세이브를 시켜보겠습니다. 찾아놓고 슈어 나오면 예스 그러면 이제 01번이라는 이름으로 이 USB에 세이브가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로딩을 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펑션 키를 눌러주시고 미디어를 찾아놓고 엔터 로드에서 그러니까 아까 USB에 집어넣은 거를 악기로 이제 로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로드 찾아놓고 엔터 6번이 엔터입니다. 엔터 톤이 나오니까 이거를 멀티 레코딩 찾으시고 엔터 6번 저장해 놓은 아까 이제 01번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입력을 할 거니까 엔터 몇 번에 집어넣을 건지 아까 이제 녹음한 게 31번이었고 32번에다 똑같은 노래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32번 맞춰 놓고 엔터 슈어 넣으면 예스 눌러 주시면 조금 전에 이제 USB에 저장했던 노래가 32번에 로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해볼게요. 31번 똑같은 노래가 두개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노래가 31번에도 돼 있고 32번에도 로딩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31번에 있는 노래를 스타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32번을 맞춰볼까요? 32번 USB에 있는 거를 32번에 로딩한 상태죠. 똑같은 노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연주를 이제 녹음을 하고 녹음을 해서 USB로 이렇게 저장하는 걸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뭐 누구나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32번에 있는 노래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레코드 버튼을 이렇게 길게 한번 이제 눌러주시면 송 클레어 이렇게 나옵니다. 송 클레어 이 상태에서 엔터 슈어 넣으면 예스 이렇게 눌러주면 32번에 있는 노래를 지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워지죠. 노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자, 31번도 한번 지워볼까요? 길게 눌러주면 송 클레어 나오고 엔터 예스 31번 노래도 다 지운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리듬과 음색을 같이 플레이해서 녹음하는 이제 방식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이 피아노처럼 칠때 이제 녹음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뭐저 리듬을 사용을 안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음색을 피아노 음색을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이렇게 이제 피아노를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레코드를 눌러주시면 레코드 트랙 시스템 이렇게 나오죠.
자, 녹음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연주를 하면 녹음이 시작이 됩니다. 레코드 버튼을 눌러주고 눌러주면 레코드 트랙 시스템 나오죠. 여기서 서틴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레코드를 여기서 주의할 점은 레코드를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기존의 세팅 이렇게 버튼을 눌러놨던 게 이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피아노에다가 약간 서스틴을 이제 주고 싶으니까 서스틴 버튼을 이렇게 눌러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건반을 때리는 순간 연주가 녹음이 됩니다. 녹음이 끝나면 이번에는 이 버튼을 눌러주셔야 녹음이 끝납니다. 그래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녹음이 다 끝났죠. 다 끝났으면 이거는 이제 리듬을 사용을 안 하고 녹음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USB에 뭐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셔도 되고요. 일단 악기에 뭐 10곡이 저장이 되니까 이 번호를 활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31번에 녹음을 해 놨죠. 자, 이렇게 32번에 녹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버전을 찾아 놓고요. 자, 레코드 버튼을 눌러주면 레코드 트랙 시스템 이렇게 대기 상태가 되고 이 상태에서 리듬과 음색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리듬을 찾아 놓고 자, 녹음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녹음이 다 끝나면 이 스톱 버튼이 녹음이 끝난 게 아니고 레코드를 눌러줘야 녹음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녹음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스타트를 눌러서 이렇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열 곡을 녹음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